혈압을 찾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혈관이 막히는 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있고요. 또 마늘 성분 자체가 이 균을 죽이는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균,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는 이런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했는지 가야 돼. 할머니의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 할머니가 82, 이 할머니 86, 86, 나는 5, 85. 병원 신세 한번 접은 적 없다는 전우진 할머니는 지금도 팔씨름을 마다하지 않는다. 저는 대학전. 덤불라면 덤벼라. 덤불 사람 없느냐? 해보려면 해보라.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지만 기력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마늘 주요 산지답게 요리를 할 때도 마늘은 빠지지 않는 재료다. 이거도 마늘은 많이 넣고 마늘은 막 얼마나 많이 해야 맛있어요. 마늘 쌀나가 묻고 꾸도 묻고 마늘 양념에 막 들어가고. 현미밥에 마늘을 비롯한 신선한 채소와 생선으로 차려진 건강 밥상. 형님 한번 떠서. 전우진 할머니는 평생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지켜오고 있다. 절대로 뭐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게라도 요리 자기 뭐가 치면 다 먹지. 쪼까썩 잡수는 그게 나는 건강에 그게 비결이라 나는 생각하지. 고집스럽게 지켜온 할머니의 식습관은 건강 장수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 때 잘 잡습니다. 새벽부터 밭일을 하던 마을 주민들이 해질 무렵에서야 마을 회관으로 모인다. 평균 연령이 80세인 이 마을에선 집에서 쉬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오늘도 일하고 오셨어요? 밭일? 무슨 일 하셨어요? 마늘 캐죠. 70대는 노인청에 못 들어갑니다. 80 이상 돼야 뭐 노인청에 들어가지. 70에는 중간 청년. 50에는 20대 청년. 50에는 20대 청년. 덕심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장수의 비결은 잘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막 어이 뭐 젊어서는 병도 없고 쓰고 그러니까 밥 잘 먹게는 그게 뭐 보약이라. 아침으로 일찍이 눈에 나가니까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두개 했어 엄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마늘을 자주 섭취하는 덕심마을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전우진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산화 손상도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막과 DNA가 손상되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DNA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해성 분석. 손상이 클수록 해성 모양의 꼬리가 길어지는 것이 네, 특징이다. 진실 많이 있게 되면은 네. 요 세포 같은 경우는 반면에 손상이 되지 않은 세포일수록 뚜렷한 원형 상태를 유지한다. 마을 최고령자인 전우진 할머니는 어떨까? 검사 결과 유전자 손상이 거의 없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다. 예. 데미지 입지 않은 꼬리가 없고 정상인 핵을 갖고 있어서 정상 세포라고 다 볼 수 있어요. 다른 주민들의 혈액세포 역시 대부분 손상이 적은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남해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결과를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의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놀랍게도 한 5, 60대 되는 분들의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소변을 이용한 유전자 손상 지표에서도 덕심마을 주민들과 전우진 할머니는 손상이 거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유전자의 손상을 막는 지표 수치로 보자면 한 30대 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103세인 전우진 할머니의 아침은 오늘도 변함없이 분주하다. 부지런한 성격 탓에 하나부터 열까지 절대 남의 손을 빌리는 법이 없다. 전과 같이 움직일 순 없어도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뭐든 척척.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지런히 사는 것이 백세 장수의 비결은 아닐까. 나는 건강을 젊은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잘 먹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장수의 비결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다. 이 돈은 배려 없던 해보려면 해보려. 한국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조사 결과 100세 장수인들의 가장 주된 공통점은 바로 소박한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절대 폭식하지 않으며 평소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즐겼는데요. 올해로 103세를 맞이한 전우진 할머니의 장수 비결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소식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평생 일손을 놓지 않는 부지런함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 100세 장수인들의 소박한 식습관이 웰에이징, 즉 건강하게 잘 늙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